이상엽 이사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어디에서 투자 힌트를 찾으셨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엽 이사님은 오늘 올해는 수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공급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뒤에 뭐 힌트가 좀 나오긴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아무래도 시장을 좀 이끌어 가고 있는 이 섹터 업종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엽 이사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지 투자 전략 좀 한번 공유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뽑은 거는 이제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 뭐 반도체 빅투도 그렇고 소부장 종목군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네. 작년과는 올해는 다릅니다. 그것에 이제 포커싱을 맞춰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어제 정말 뭐 오늘도 그렇지만 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던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이제 한 4% 상승하면서 그 중심에는 또 이제 TSMC의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 좀 시장의 좀 분위기를 잡아줬었다. 그런데 오늘은 삼성전자까지 상승하면서 이 반도체 빅2가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한 28%인데 모두 한 3% 상승하고 있으니까 네, 3, 2, 5, 3, 8. 이 두 종목만으로도 코스피가 오늘 한 0.8% 이상 상승하고 네,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코스피가 한 1.1% 상승하니까 아, 이 두 종목의 상승이 참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올해 디램 수요가 공급 대비 한 4.6%가량 더 많을 텐데 이게 디램의 수요 초과 현상이 3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3년 만에 돌아선다는 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좀 뭐 한 2, 3주, 한 달 동안 저렇게 소외받았던 소부장에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또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네. 실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삼성전자의 그 둘째 주 월요일, 화요일 그때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좀 어닝 쇼크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LG 엔솔도 그렇지만 올해 1분기 실적, 올해 전체 실적의 컨센서스가 좀 하향되는 분위기였는데 어제 TSMC 실적 발표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실적을 좀 지울 수 있을 만큼의 뭔가 좀 훈풍이 불어왔고 또 중요한 거는 그래 이번 주는 TSMC야. 근데 다음 주에 뭐가 있냐면 네,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5일 실적 발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이렇게 주별로 예, 뭐 TSMC, SK하이닉스 다음 주 중반 이후에는 또 빅테크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HBM 수요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한 두 배 이상은 클 거라는 전망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는 것에도 관심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일정 말씀드리면은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3일 동안 그 세미콘 코리아 2024가 열리는데 이게 올해가 35회인가 36회입니다. 굉장히 네. 업력도 굉장히 오래 됐는데 약 5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참석하는 인원이 약 7만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거는 그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크기 때문에 어제부터 좀 이렇게 선순환 불었던 반도체 흐름이 다음 주 SK하이닉스, 그 다음 주 세미콘 코리아까지 좀 이어지는지도 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2월 달에는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도 정부에서 발표할 거니까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 종목이 오늘 뭐 TSMC의 실적에 힘입어서 오늘 또 급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SK하이닉스의 실적,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실망하고 나서 그래도 SK하이닉스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거든요. 다음 주에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걸 대비해서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두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 종목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SK하이닉스입니다. 네, 대형주에서도 한번 뽑아봤는데 네. 오늘 현재 시각 한 3.4% 상승하고 있는데요. 4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인데 SK하이닉스는 이번에 이제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고 영업이익이 1,000억 원 넘을 것으로도 전망하고도 네. 있기 때문에 아 그래 SK하이닉스는 좀 달라 뭐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도 삼성전자를 주춤할 때 SK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였다는 거 굉장히 큰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목표가
네, 23만 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가장 높았던 게 작년 9월에 모건 스탠리에서 21만 원 제시하는 목표가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4개월 만에 이를 뒤엎는 그래서 더 큰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 왜냐하면은 최근에도 미국 시장에서 AMD랑 엔비디아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좀 약간 애매한 구간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오면은 에이 설마 뭐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무르익을 때 리포트가 나온 거 굉장히 중요했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 주식이라는 게 타이밍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이번 주 좀 지나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CES에서 광노정 대표가 우리가 좀 내부적으로 한 3년 안에 시가총액 한 200조 원 도전해 볼만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은 큰데 뭐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한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아픈 손가락 하나가 있죠. 중국의 랜드 자회사 솔리다임이 있는데 올해는 솔리다임의 부진도 탈피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형주 역시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할 SK하이닉스를 살펴봐야 된다. 목표가 높인 해외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자, SK하이닉스 대형주 봤고요. 그러면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두 번째 기업은 STI입니다. STI? 네, 오늘 한 4.8%, 5% 가까이 상승을 하는데 네.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큰 쪽이 단연 이제 HBM용 이제 리플로 장비인데 이쪽이 이제 반도체 빅투 회사가 이제 HBM 캐파를 올해 크게 키울 것이기 때문에 이쪽 리플로 장비 수요 기대감 굉장히 크고 또 이쪽이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올해는 영업이익률도 크게 좀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STI에 있어서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게 이제 CCS인데 이쪽에 성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가장 매출 비중이 큰 이 부분이 좋아지는데 이게 이제 팹에 사용되는 이제 고순도 케미컬을 생산 장비로 공급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업황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많이 이제 깔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지냐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200억 원이 채 안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2024년 올해는 영업이익이 한 550억 원까지도 지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작년 대비해서 한 20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 1월 4일부터 외국인이, 기관은 아니고 외국인이 하루 빼고 연일 매수를 하고 있고 네. 여기 차트 한번 좀 보시면요. STI가 지금 한 2만 5천 원 초반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중요한 가격을 반등이 나온 곳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었다는 거 많은 분들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참 이 가격은 정말 다중바닥이었다. 그런데 수급도 좋아? 그러면은 1월 말에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이렇게 수익률 좀 컨트롤할 때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좀 더 뭐 상대적으로도 좋은 모습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 종목 대형주 SK하이닉스와 중소형주 작은 거 STI를 하나씩 체크를 해드렸는데 둘 다 일단은 뭐 좋은 호재나 위치상으로도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 주셨으니까 한번 다음 주에 잘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올해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을 것이다. 반도체 관련된 이 키워드를 저희가 윤혜림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어요. 자, 윤 대표님은 어떤 종목, 반도체 관련 종목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 기업을 볼 때 항상 같이 보는 ISC를 같이 보려고 ISC? 합니다. 네, 반도체 테스트 소켓 시장이 한 1.6조 원가량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20% 비중을 차지하는 이 로보 소켓 시장의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점유율이 한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GPU 그리고 일반 CPU, GPU 등의 이 대면적 반도체용 테스트 시장에서 러버 소켓의 이제 침투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고요. 이제 23년 3분기 기준 ISC의 이 비메모리 매출에서 이제 CPU, GPU
비중이 한 60%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공급사의 이제 가동률이 회복을 하면 당연히 이제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 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AI GPU향 이제 매출이 본격화가 되면서 이제 올해 주요 실적 상승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또 작년에 일본과 이제 대만 출장을 통해서 이제 올해 다수의 온디바이스 AI 제품 출시 예정을 또 확인을 하고 있어서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 개화에 긍정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이 스마트폰용 AP의 사양이 높아지게 되면 또 이에 대응되는 이 테스트 소켓의 이 폼팩터도 달라지면서 단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매출이 좀 상승하면서 주가도 이제 업황 시황 좋아지면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지난 여름에 최고가 116,900원 정도를 찍고 지금 요 박스 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다시 또 훈풍이 분다면 다시 ISC의 주가도 훨씬 더 날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ISC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을 잘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반도체 장세 이어갈 수 있을지, 찾아올 수 있을지 저희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일단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